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2009에서 2013학년도 5년 동안의 우리 전공음악 형식과 화성파트의 기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전조 영역을 풀이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비화성음하고 반음계적 화음 두 번째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조는요, 선생님들, 저희 2009학년에서 2013학년도까지 다섯 문항이 총 출제가 되었고요. 이때 2011학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요즘에 2014학년도부터 지금 이전,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2022니까요. 2022학년도까지의 전조의 문제는 전조의 유형을, 전조의 과정을, 유형을 밝히고 전조의 과정을 서술해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014, 2021, 뭐, 요럴 때 2016학년도도 그렇고요. 이랬을 때 전조의 유형을 밝히는 게 많았고요. 2009에서 2013학년도까지는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조의 유형도 좀 살펴보고 갈 거예요. 자, 선생님들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2009에서 2013학년도 기출 문제 1차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들 제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임용다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전조를 보시면 제가 분류를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조에 관여하는 화음에 따라서 오음계적 전조, 반음계적 전조, 임명동음 전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게 송무경 선생님 조성 연주자를 위한 조성악막 분석 화성학 체계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요거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요 전조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15학년도에 오음계적 전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 여기 반음계적 전조로 그냥 묶어서 볼게요. 2021학년도에 반음계적 전조가 나왔어요. 나폴리 화음을 통한 반음계적 전조. 아마 이렇게 서술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곡이, 베토벤 비창, 소나타 3악장 부분의 코다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요, 나올 때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고 이 부분에서 전조를 한다면 무슨 전조냐 하고 물었어요. 출제자가. 그런데 사실 그 네모 박스에서 꼭 전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 앞마디에서 하면 오음계적 전조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요 문제가 나왔었고, 반음계적 전조. 그 다음에 선생님들 2014학년도에요. 2014학년도에 임명동음 전조가 나왔었어요. 점원하고 오도세븐을 통한 임명동음 전조. 이때가 조금 어려웠었죠. 전조의 과정을 서술해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쇼팽 마주르카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 수업 시간에 나온 거를 많이 풀어드렸었어요. 그때 저희 교재인 허영한 한민숙 선생님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에서 교재에서 담고 있는 예시 부분이 나왔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외울 정도로 선생님 풀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전조의 영역을 보신다면 이 전조에 관여하는 화음에 따른 이 분류의 영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시각 차이인데 두 번째는 실제 현상 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악곡이 진행되는 현상에 따른 전조를 분류하는 방법이 동형진행에 의한 전조, 공통음 전조, 단성부 전조, 악구 전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출제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영역을 비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송무경 선생님 책과 허영한 한민숙 선생님 책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화성학 책을. 그두 책이 결국은 이렇게 분류하는 맥락은 동일해요. 이 부분에서 분류하는 맥락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제 이 정도로 어떤 개념을 한번 보시고 큰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구체적으로 문제풀이 할게요.
선생님, 이때 2009에서부터 2013학년도까지 전조가 나올 때는 저희가 원조와 세로운조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친조 안에서의 그 관계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보시면서 근친조 영역을 조금 파악하려고 해요. 선생님, 이건 문제고요. 이 동그라미가 원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얘가 동그라미랑 원조와 요 조의 관계가 나란한 조 관계예요. 그래서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장조에서 단삼도를 내리셔서 이마이너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원조가 이마이너고요. 그다음 이제 가볼게요. 선생님, 이 위로 가면 완전호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호도 올리셔서 이 완전호도 올라간 조성이 디메이저예요. 그렇죠? 그럼 조표가 샵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완전호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버금딸림조가 되겠죠? 완전호도 내려가면 선생님 C메이저예요. 얘는 조표가 안 붙어요. 0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란한 조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게요. 나란한 조는 단삼도 내리시면 B마이너고요. 여기서 단삼도 내리시면 A마이너고요. 자, 원조에서 봤을 때 완전호도 올라가서 딸림조의 관계에 있는 게 B마이너. 원조 E마이너에서 봤을 때 완전호도 내려가서 버금딸림조 관계에 있는 게 A마이너. 되시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옆으로 같은 조표를 사용하고 단삼도 관계에 있는 거는 나란한 조 혹은 관계장조, 관계단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선 병행조라는 말도 썼지요. 예. 이 정도가 근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근친조 안에서의 조표를 보시면 원조 기반으로 봤을 때 조표가 하나가 플러스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조표 하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근친조 관계를 왜 알아두냐면 근친조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조성이다 보니까 두 개, 이 관계에서, 두 조성 관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화음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오음계적 전조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가는 오음계적 전조할 수 있는 공통화음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들 혹시 제가 또 관계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아셨잖아요. 5도 위에 딸림조 관계이다. 완전호도 아래에 버금딸림조 관계이다. 나란한 조 관계이다. 혹은 병행조다. 혹은 관계 단조, 관계 장조의 관계이다. 이건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혹시 만약에 선생님 이 C 장조에서 이 E 단조하고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완전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딸림조의 나란한 조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나란한 조의 딸림조라고 설명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얘하고 얘하고도 이 C 장조하고 E 마이너하고도 멀어 보이지만 근친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또 하나 제가 이건 조성을 바꿀 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원조가 E 마이너면 선생님 E 메이저하고의 관계는 같은 으뜸음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근친조 안에서의 선생님 조성들을 한번 봤고요. 원조랑 세로운 조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들. 2013학년도 문항 15번에 관련된 거고요. 보시면 다음 중 관계 장단조 혹은 나란한조 혹은 병행조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 장단조로의 전조가 포함된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1번 보시면 얘가 이제 G 조표 그대로의 조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마디가 1도 아니면 뭐 못 갖춘 마디라면 5도로 시작하겠죠. 1도로 잘 시작했어요. 자, 레파라도 크게 한번 봐볼게요. 5도 7이고요. 그 다음에 1도로 갔고, 여기에서 프레이즈가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뒤쪽을 보시면, 도샵이 G조에서 해당하지 않는 임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도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도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솔샵 보이세요? 얘도 이 솔샵도
네. G 메이저에서 해당하지 않는 임시표예요. 그래서 이 솔샵은 이쪽으로 가시면 솔샵이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표에 해당하는 파샵과 그 다음에 임시표로 세 번째 마디부터 나오는 도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조로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시면 디장조로 바뀌었다는 건 금방 나오시는데 지금은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장조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런데 임시표가 너무 복잡하거나 조표를 지금 조표가 이렇게 사용됐는데 G 메이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임시표를 주고 다른 조성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조성 파악하는 거는 아무래도 요 끝부분, 다시 말하면 프레이즈의 끝부분이 1도 아니면 5도로 끝나겠죠. 다시 말해서 반종지 아니면 전격종지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곡들이. 그래서 이 프레이즈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게 5도가 아닐까, 1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조성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프레이즈의 끝으로 가볼게요. 끝에 레, 파샵, 라 해서 선생님들 1도로 얘를 논다면 그 앞에 5도 세븐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자, 라도미솔에서 얘도 5도 7이 나와서 제가 얘를 1도로 봤으니까 여기는 디장조가 될 거예요. 디장조로 바뀌었어요. 도샵이 나오는 세 번째 마디부터 디장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디장조에서 미솔 시가 되니까 2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혹시 요 마디의 미솔 시가 G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G에서는 얘가 6도예요. G에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공통 화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화음은 미솔시 화음은 G에서는 G 장조에서는 라도미, 아, G 장조에서는 6도 화음. 그 다음에 D 장조에서는 2도 화음이 되고 두 공통 화음의 성질이 단삼도로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거는 가능한지 볼까요? D 장조를 여기서부터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솔실의 화음이 G장조에서는 1도지만 D장조에서는 4도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 요두 개가 공통화음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온음계적 전조로 볼수 있겠죠. 예, 공통화음이 새로운 조나 혹은 원조에서 예, 온음계적 화음이 되기 때문에 반음계적 화음이 아니죠. 온음계적 화음이 되기 때문에 둘다 공통화음 둘다 온음계적 화음이라서 온음계적 공통화음 전조 하셔도 되고 온음계적 전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요두 마디에서 전조 공통화음을 잡고 가셔도 되고요. 여기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서 공통화음 잡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얘가 G 장조에 마무리 1도까지 딱 해주고 여기에서부터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앞부분을 지워줄게요. 네, 저는 이렇게 잡고 갈게요. 둘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온음계적 전조가 되고요. 자, 원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원조는 G고요. 새로운 조는 D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5도 위에 조로 가기 때문에 딸림조예요. 관계는 딸림조로 전조했어요. 됐죠? 그래서 얘가 나란한 조는 아니에요.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번째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표 그대로 F장조로 잘 시작했어요. 자, 1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솔, 시, 레, 파 해서 2도에 5, 6. 선생님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칠음이 불협화 음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순차 하행해서 해결되었어요. 자, 뒤에 5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라도 1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F조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표 혹은 임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파, 라플레토 이렇게 해서 라플렛, 레플렛, 미플렛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조표로 지금 조표 자체에 시플랫이 붙어 있고 시미라레 이렇게 가셔서 따지셔도 되지만 선생님 제일 끝나는 요 화음
프레이즈의 끝화음이 1도 아니면 5도일 거다 하고 예상하시면서 프레이즈 제일 끝화음, 그다음 그 전화음이 5도 1도로 끝나는지를 보시면 조성 파악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화음을 좀 보시면 라플랫 도 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A플랫 메이저 아닌가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화음 보시면 미솔 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A플랫 조의 5도 되죠. 그다음 그 앞에 있는 거 볼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시레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음 시레파라 되어 있고 얘가 이 라플렛이 앞에서 예비되었고 뒤에서 순차행에서 해결되었어요. 칠음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중계화음하고 5도 1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화성 구문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는 A플랫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 얘이 화음을 파, 라플렛, 도 화음을 축으로 해서 이제 전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플랫에서 봤을 때는 이 화음은 6도예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오는계적 전조 안된 하고 보시면 F 메이저에서 봤을 때이 화음은 오는계적 화음은 아니에요. 자, 파, 라플렛, 도 화음은 F 메이저에서 봤을 때는 1도 차용화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음색 대비가 이렇게 되면서 들리고, 자, 여기에 진행해서 랄라플랫 하면서 반음 진행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는 요 부분의 공통화음으로 잡힌 이 부분을 보시면, 원조에서는 반음계적 화음이에요. 새로운 조에서는 오는계적 화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음계적 전조가 안 돼요. 공통화음으로 잡힌 게둘다 오음계적 화음이어야지 오음계적 전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 반음계적 전조예요. 반음계적 전조고요. 차용화음을 통한 반음계적 전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얘를 지우시고 반음계적 전조는 직접 전조의 형태로 공통화음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접 가시면 돼요. 조성을 쓰고 직접 가시면 되고요. 1번을 보시면 공통화음을 잡고 갔죠. 이건 오는계적 전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음계적 전조는 직접 전조의 형태로 조성을 써주고 바로 이렇게 전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반음계적 전조입니다. 자,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를 좀 볼까요? 선생님, F, 원조는 F 메이저고요. 새로운 조는 A 플랫 메이저였단 말이에요. 그럼 두 조성의 관계는 선생님, 근친조 안에 없어요. 얘는 조표에 플랫이 하나 사용하고요. 얘는 조표에 플랫이 네개 사용해요. 제가 근친조 관계는 원조에서 봤을 때 플랫이 아까 샵이나 플랫이 조표가 하나 차이잖아요. 하나 많거나 하나 적거나 이 차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표 차이도 나고요. 선생님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공통 화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 화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계적 전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반음계적 전조로 전조를 한 거고요. 두 조는 근친조 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먼조라고 보시면 돼요. 먼조로 전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도 선생님들 나란한 조 관계 아니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까요, 선생님? 3번은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표 그대로 선생님 G마이너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1도예요. 그 다음 선생님 여기 이제 조표가 바뀌었죠. 얘는 G 메이저로 보시면 되고 1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으뜸음조는 이렇게 조성을 좀 바꾸지 않고 그냥 차용화음으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으뜸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조가 으뜸음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조가 이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음색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예, 차용화음으로 그냥 분석해도 됩니다. 예.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끝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레파라 해서 얘 5도로 볼수 있고요. 요 화음을 전체를 다 그냥 화음으로 보셔도 되고, 얘를 그냥 비화성 처리하셔도 되는데, 얘를 만약에 화음으로 본다면, 라, 소프라노에 라가 있죠. 예. 라, 도샵, 미솔 해서 선생님들 장단단이 되기 때문에 5도에 5도 세븐, 세컨다리 도미넌트가 만들어지고요. 뒤에 5도로 해결이 됐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화음은 비화성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레파라 1도로 끝났어요. 자, 조의 관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선생님들 여기 G 마이너에서 G 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같은 으뜸음조 관계예요. 네. 그래서 얘도 나란한 조 관계가 아니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그대로, 조표 그대로 G 마이너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 파샵이 나오죠. B 플랫 메이저는 아니에요. 이 파샵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시작을 보시면 솔시레 해서 여기가 1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 마이너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시레 해서 여기도 선생님 1도예요. 여기 C 플랫 보이시죠? 예. 그 다음 선생님 여기 전체를 이 부분 전체를 5도 7으로 레파라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2도 7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 경과음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시면 예, 선율을 보시면서 얘 때문에 지금 G 마이너가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끝으로 가볼까요? 프레이즈의 끝인 이 마디를 보시면 여기가 C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G마이너에서 봤을 때 3도로 끝난다? 그럼 종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조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요 부분 세 번째, 두 번째 마디 볼까요? 얘가 미솔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마이너에서는 선생님 6도예요. 미솔시. 자, 그리고 선생님 얘를 이 마디부터 F샵이 빠졌기 때문에 전조 됐다고 보시고 이 화음을 축으로 보신다면 자, 요 앞에 있는 화음 5도 7은 B플랫에서 F샵이 없기 때문에 오는 궤적으로는 전조가 안 돼요. 공통화음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화음을 축으로 봐서 얘를 B플랫 조에서는 뭘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미솔시는 4도로 분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B플랫에서도 오음 궤적 화음, G마이너에서도 오음 궤적 화음. 그래서 공통화음 두 개가 원조나 새로운 조에서 다 오음 궤적 화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전조로 보시면 되냐면 오음 궤적 전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오는 궤적, 공통화음 전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개다 용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여기 B플랫으로 와서 도미솔을 제가 2도로 이렇게 볼 거고요. 이 전체를 그냥 5도로 볼게요. 크게 보셔서 얘를 보조음 그룹 처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조음 그룹 처리하셔도 돼요. 작게 하나하나 보신다면 여기가 4도에 6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5도로 하셔도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5도 B플랫 조 새로운 조의 1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딸림화음 앞에 중개화음 있죠?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시면 공통화음 잡고 오는 궤적 전조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G 마이너에서 B플랫 메이저로 갔어요. 두 개가 조표를 같이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란한 조예요. 그쵸? 얘가 정답이겠네요. 나란한 조라고도 하고요. 병행조라고도 하고요. 선생님, 얘를 G 마이너에서 B 플랫 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관계 장조로 전조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네, 둘다 똑같은 얘기예요. 있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나란한 쪽으로 간거 혹은 관계 장단 쪽으로 간 거는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자, 선생님들 5번도 그럼 우리 어떤 전조를 사용했는지 5번도 좀 보고 갈까요? 선생님, 얘는 D메이저라고 분석을 할 거고요. 이 프레이즈의 끝이 1도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 선생님, 라도미 레팔라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1의 4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부분을 보시면 라도미솔에서 오도 세븐 그래서 종지적 사륙화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들 미솔시 첫 화음을 볼게요. 얘도 2도로 보시면 여기가 중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화성 구문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실 것 같아요. 자, D메이저에서 선생님 여기 뭐 때문에 요도 때문에 도샵이 아니라 이 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얘 때문에 전조가 됐고
없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프레이즈 끝나고 그 다음 마디부터 이제 전조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요거를 축으로 해서 요세 번째 마디를 축으로 해서 간다면 세 번째 마디가 솔시레예요. 예, 솔시레. 그래서 얘는 선생님 뒷부분 화음을 좀 볼게요. 뒤에 프레이즈에 끝일 수는 없지만 계속 보이는 화음이 솔시레고 얘를 1도로 놓고 이 앞에가 레파라도 보이세요? 장단 7, 5도 7이라고 이제 보시면 아, 얘가 G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메이저. 자, 이 부분은 G메이저의 1도예요. 솔시레. 자, 그럼 이세 번째 마디는 선생님들 D메이저에서 혹시 어떤 화음이 되는지 볼까요? D메이저에서도 분석이 가능하죠? 예, 이렇게 4도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조에서도 오는 계적 화음, 새로운 조에서도 오는 계적 화음.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 오는 계적 전조. 혹은 오는 계적 공통화음 전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위치가 선생님 여기에서 공통화음을 잡아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 D 메이저의 프레이즈 끝에 이두 번째 마디에서도 혹시 G 메이저로 공통화음이 잡히는지 볼까요? 레, 파샵, 라 해서 선생님 이렇게 5도로 공통화음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도두 샵이 붙어 있지 않고 도도 제자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조의 조성 확립을 위해 프레이즈에 끝났기 때문에 이 중요한 화음인 1도에서 잡지 않고 저는 요 뒤에 제가 공통음 잡은 요 화음에서 잡고 갈게요. 그게 더 음악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오는 계적 전조입니다. 자,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를 좀 파악해 볼게요. 사실 원조는 D메이저고요. 새로운 조가 G예요. 얘가 D에서 G로 갔다는 건 완전 5도가 내려갔 거잖아요. 그래서 버금딸림조 관계예요. 됐죠? 예, 나란한 조는 4번이었어요. 예. 선생님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원조와 새로운 조의 관계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해준 근친조 관계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012학년도 문항 11번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도 꽤 악곡이 많이 나왔었어요. 조바꿈의 관계가 서로 같은 것 찾아라 였잖아요. 그러니까 악보가 오지선다이다 보니까 다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가 조바꿈의 관계가 같은 거로 짝지어진 걸 고르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리을을 한 페이지에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조성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기억의 곡은 F에 파에 샵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G장조로 볼수 있나 하고 보시면 첫 타음부터 첫 마디부터가 레샵, 도샵, 임시표가 엄청 많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표 그대로 G메이저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임시표 붙은 것들을 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조표의 파샵, 도샵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도샵 여기 계속 붙고 있는 거 보이세요? 도샵. 솔샵 찾아볼까요? 솔샵도 여기 계속 붙고 있어요. 파도 솔, 레샵 찾아볼까요? 레도 여기 계속 붙고 있네요. 선생님, 라샵에 혹시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라샵도 있어요. 미에 샵 붙어 있는 건 없네요. 선생님, 미는 샵이 안 붙어 있어요. 그쵸? 어디까지 붙었냐면 라샵까지 붙었어요. 파도 솔, 레, 라까지 붙어서 선생님, 샵이 다섯 개니까 얘 B메이저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시고, 첫 화음이 시레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도로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해당 제시된 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조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된 조표를 보시고, 바로 조성을 G메이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요. 임시표가 1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곡이, 1마디부터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건 1마디지만 뭐 악곡의 중간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조가 된 부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조표는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첫 마디부터가 임시표가 많은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마디가 1도로 시작하지 않나? 5도로 시작하지 않나?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 프레이즈의 끝부분 여기 볼게요.
자, 프레이즈의 끝부분이 혹시 내가 의심하는 그 1도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지금 비메이저가 맞는 걸로 보이시죠? 예.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성만 잘 찾는다면 선생님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파라도미 해서 5도 7 나왔고요. 그럼 계속 1도예요. 1도. 그다음 시레파 1도. 자, 파라도미 5도 7 1도로 끝났고 그다음 선생님 여기 선율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두 번째 단세 번째 마디 선율을 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라샵도 제자리가 되면서 레샵도 제자리, 솔샵도 제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만 남았냐면 조표인 파하고 도샵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의 화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레파로 시작되죠. 시레파. 선생님 요 부분의 화음을 좀 볼까요? 얘는 시레 레샵 파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지금 음색이 대비되는데 여기를 비마이너로 보시고 얘를 1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조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꾸 지금 전조가 됐다고 아예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성을 바꾼 거고요. 제가 그냥 분석할 때는 저는 조성은 바꾸지 않고 그냥 차용화음으로 그냥 분석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첫 번째 마디와 요첫 번째 마디가 얘는 선율이 위에서 나오고 있고요. 얘는 선율이 베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둘이 음색 대비가 명확하죠? 시, 레샵, 파샵, 장사마음과 시, 랩, 파샵 해서 단사마음이 음색 대비가 명확하면서 장단조 혼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용화음이라고 분석하셔도 되고, 같은 으뜸 음조로 전조했다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얘는 같은 으뜸 음조로 전조했어요. 네. 그 다음, 리을번을 볼까요, 선생님들? 리을번도 제시된 플랫 3개의 조성을 그대로 가져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화음부터가 보시면 이렇게 미 제자리, 라 제자리가 되어 있잖아요. 첫 화음을 보시면 도미솔시예요. 얘가 세븐 화음이기 때문에 장단 7이면 어느 조에 5도 세븐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파라도잖아요. 얘가 장사마음이면 1도가 되겠죠. 그래서 F 메이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면서 조표 3개 붙은 거에 미하고 라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보시면 F 메이저 맞죠, 선생님들? 예.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 여기까지 이제 분석해 볼까요? 레파라로 보시면 F 메이저에서 6도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까지도 F 메이저예요. 도미솔시 해서 여기까지도 F메이저 잘 진행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마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선율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졌었던 라플랫이 다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안 보이던 레플랫도 붙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변화된 게뭐 있냐면 여기 미가 자꾸만 제자리가 돼요. 그래서 미가 자꾸 제자리 돼서 반음이 올라갔다는 건이 이음이 이끈음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고 뒤에 화음을 보신다면 선생님 뒤에 화음 볼게요. 도미솔 시로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도미솔로 분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5도로 볼 수도 있고 1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냥 조표로 따져볼까요? 시미라 레까지 붙었고요, 조표가. 자꾸만 미가 제자리 되는 거 보니까 F 마이너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겠죠. 뒤에 프레이즈의 끝은 1도 아니면 5도로 끝난다 하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시면 돼요. F 마이너로 보시면 되고요. 자, 첫 화음을 볼까요? 파 라플레토 해서 얘는 1도가 됐어요. 첫 화음이 1도였죠, 선생님들. 예. 그 다음에 레, 파라 하시면 F 마이너에 6도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 파 라플레토 해서 선생님 얘가 1도예요. 자, 여기 레플랫 서스 계리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계리음 처리할게요. 여기도 계리음 처리하시면 되죠. 똑같이 되니까. 예. 그럼 선생님 선율을 한번 볼까요? 얘는 F 메이저, 이 부분은 F 마이너. 그래서 얘도 같은 으뜸 음조로 전조해요.
자, 선율을 보시면 선생님 얘가 솔도 레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솔도 레플레도 하고 진행하죠. 그러니까 얘가 선율이 음색이 대비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볼게요. 1도, 6도, 1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1도, 6도, 1도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이 1도는 첫 번째 마디는 장사 마음인데 세 번째 마디의 1도는 단사 마음이에요. 장단조 혼용이잖아요. 예, 같은 으뜸 음조에서 차용하음 쓰는 게 나온 거고요. 지금은 조성을 바꿔서 차용하음이라고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개, 기역, 리을 다두개다 같은 으뜸 음조로 전조했어요.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은 같은 으뜸 음조로 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보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니은을 와볼게요. 니은은 선생님 베토벤 비창 소나타 모두 다 아시는 그 곡입니다. 얘도 조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조표는 플랫이 3개 붙어 있는데 그럼 C마이너 아니면 E플랫 메이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진행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솔시레로 화음으로 갔고요. 솔시플랫레로.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샵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G마이너가 맞아요. 이첫 부분은 솔시레에서 1도로 분석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얘는 그냥 1도로 미룰게요. 요 부분은 그냥 경과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이시나요? 이 화음. 도샵 미, 솔, 시플랫 보이시죠? 얘는 단단단의 화음의 성질을 이루기 때문에 도샵 근음에서 반음 올라가면 레잖아요. 이 레는 G 메이저에서 5도예요. 그래서 5도에 대한 감칠화음이다. 그래서 부 감칠화음이 되고요. 레파라 5도로 해결되었어요. 자, 그 다음 요 미는요 선행음이에요. 민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요 화음도 따져볼게요. G 마이너에서 파샵라 도 미플랫 보이시죠? 얘는 7도 감칠의 2사.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여기 보시면 요기 화음 따질게요. 솔시레 이렇게 따져서 얘는 1에 6으로 따질게요. 선생님 요 부분을 다 경과 처리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1도로 따졌고요. 요 화음은 선생님 계리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이 돼요. 계리음 처리할게요. 자, 얘도 선행음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 여기 또 같은 화음이 나왔어요. 이두 번째 마디하고 같은 화음이 파샵라 도미 해서 세 번째 마디에 이렇게 같은 화음이 나왔어요. 같은 화음으로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 전조가 되는데, 뒤를 살짝, 여기서부터 살짝 볼게요. 선생님들. 뒤를 보시면, 이제 뭐가 보이시냐면, 선생님 여기 레샵 보이세요? 레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시하고 미가 다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라플랫도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파샵은 유지되고 파샵은 아까 있었던 거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조표는 파샵하고 레샵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볼게요, 선생님들. 뒤에, 여기 조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보시면 민미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1도로 만약에 본다면, 이마이너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마이너는 조표는 파샵이 하나 붙고, 이끄는의 역할을 하는 디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디샵 이끄는, 여기 디샵 나오고요. 조표 파샵이 임시표로 나오고 있어요. 이마이너로 한번 봐보신다면, 선생님, 이마이너에서 요 부분은 시, 레, 파, 라, 도까지 제가 구화음으로 놓을게요. 5도의 나인 화음, 시, 레, 파, 라까지 해서 5도의 세븐. 그 다음에 요 부분 볼까요, 선생님들? 두 번째 단, 두 번째 마디 보시면, 미솔, 시 해서 1에 4, 6. 자, 그 다음에 시, 레, 파에서 5도 세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이마이너로 다 분석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축이 되는 거. 여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E마이너고 이 앞은 G마이너로 분석이 가능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조성이 바뀌기 전이 앞에 이 화음.
이화음을 축으로 놓고 혹시 공통화음이 잡힐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명동음 할 때, 이명동음 전조를 할 때, 이 축이 되는 화음이 점원이나 오도세븐이나 감칠화음일 때 굉장히 의미를 둬요. 왜냐면 점원이나 오도세븐이면 제가 두 번째 반응계적 화음에서 얘기했듯이 점원하고 오도세븐이면 이명동음 화음이에요. 같은 화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이명동음 전조를 만들 수 있고요. 감칠화음은 아시다시피 단단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동음이 어떤 이명동음 전조가 가능하거든요. 축으로 나서.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보시면 이마이너를 여기에서부터 따졌지만 두 번째 단 처음부터 이마이너가 가능한지를 이 축이 공통화음이 잡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 이마이너에서 선생님 얘가 힌트가 되는 게 이때 하나가 있어요. 얘는 G마이너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쵸? 파샴라 도미플랫 하면서 G마이너에서 감칠 화음이 됐고요. 선생님 여기 보이세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거 여기 보이시면 아 요거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레샤파라 도 화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E플랫으로 읽었던 게 첫째 화음에서 E플랫으로 읽었던 게이 박에서는 요 화음에서는 선생님 D샵으로 읽었어요. 두 개가 이명동음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울게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이명동음이 만들어진 게이 부분이에요. 이플랫하고 선생님 여기 레샵. 요게 같은 화음이에요. 피아노로 치면 그냥 같은 화음인데 우리가 기보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명동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또 하나 기보뿐만이 아니라 원조인 G마이너에서 읽을 때는 이 부분이 E플랫으로 읽었고요. 새로운 조로 바뀌는 E마이너에서 읽을 때는 이 박에 있는 레샵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의 화음을 보신다면 이 E플랫, 베이스에 있는 E플랫을 레샵으로 읽은다면 E마이너에 레샵, 파샵, 라도 해서 E마이너에 감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개가 원조랑 새로운 조의 공통화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축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원조에서는 E플랫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에서 E플랫으로 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조에서는 레샵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전조의 축이 되는 그 부분에 이명동음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감칠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예요. 네. 이명동음 전조. 그럼 선생님들 제가 잠깐만 옆으로 오셔서 잠깐 이명동음 전조를 좀 보고 갈 텐데요. 아까 제가 조금 올릴게요. 아까 제가 전조의 분류를 볼때이 부분이었어요. 이명동음 전조는 송무경 선생님이 저희 공부하기 편하게 아예 네 가지로 얘기해 주셨어요. 예. 공통화음형으로 잡히는 감칠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되었었던 점원식스와 오도세븐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 2014년도에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증삼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인데 선생님 이 증삼화음도 장삼도 플러스 장삼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도 어떤 조의 증삼화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명동음 전조가 가능한데 이 증삼화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성음악에서 많이 사용한 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 예를 그렇게 많이 흔하게 볼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흔하게 보이는 건이두 가지예요. 기출됐었던 건 2번이 기출된 거고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공통화음형 이명동음 전조는 화음으로 이명동음이 아니라 어떤 음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음 하나를 통해서 전조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화음 안에 있는 음 하나를 통해서 전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이게 조금 이명동음 전조하기에는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 생각에 시험에 나올 법한 거는 1번하고 2번을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명동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1번에 해당한 감칠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할때 선생님들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신지를 잠깐 보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도샤미솔 시플랫은 D장조의 감칠이에요. 선생님 얘는 D의 감칠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디장조에서 봤을 때 감칠은 차용화음의 개념인데 너무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차용화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반감칠보다 감칠이 불협화적인 소리가 덜 나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반감칠보다 이런 식으로 감칠을 사용했어요, 장조에서. 어쨌든 선생님, 얘는 D 메이저, D 마이너, D조의 감칠이고, 선생님, 얘가 딱 어떤, 전조를 하는 그 축에 이 화음이 딱 나왔다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 뒤에 조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시고 따지면 되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얘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명동음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이명동음 만들 때, 화음을 만들 때는 선생님 이 치름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름에 해당하는 거를 이명동음으로 바꾸셔서 내리시면 편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C플랫을 라샵으로 좀 바꿔서 선생님 조표에 지금 도샵이 있어요. 조표 따로 표시하지 않을게요. 라샵, 도샵, 미까지는 이 앞에랑 똑같고 솔까지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앞에 있는 거랑 전의를 갖게 하려고 여기에 도, 미, 솔, 라샵으로 표기할게요. 그러면 이 화음하고 지금 이 첫째 마디에 있는 화음하고 이 둘째 마디에 있는 화음하고 피아노로 치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B플랫을 뭘로 읽었냐면 라샵으로 읽었어요. 이명동음이 작용했죠. 얘는 어느 조에 이두 번째 마디는 어느 조의 감칠이냐면요. 선생님, 얘가 근음이 라샵이잖아요. 라샵이 B로 가야 되니까, B조, B 메이저, B 마이너의 감칠. 라, 도니까 선생님, 5, 6이에요. 첫째 자리 맞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돌릴게요. 제가 여기 치름이 이첫 번째 마디에 도샵미솔 C플랫에 치름을 라샵으로 바꿔서 첫 번째를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디를 근음을 놓을 거냐면 이제 칠음을 근음을 놨으니까 선생님 여기 삼음을 근음으로 놔볼까요? 삼음을 근음으로 놓는다면 미, 솔 됐죠? 단단단 C플랫이 돼야 단. 여기까지는 이첫 번째 마디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C플랫 그 다음 레플랫이 되어야 단이잖아요. 레플랫. 요 레플랫을 선생님 제가 여기가 지금 레플랫 즉 도샵. 요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게 도샵이 여기에 베이스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의를 생각해서 레플랫을 베이스에 놓고 미, 그 다음에 솔, 시플랫 이런 식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게 이첫 번째 마디하고 같아요. 피아노로 쳤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이 두, 세, 하나, 둘, 세 번째 마디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읽었냐면 도샵을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도샵을 레플렛으로 읽었어요. 이명동음이 작용한 거고, 자 얘가 근음이 뭐가 되냐면요, 레플렛이 근음이 되죠, 선생님 맞나요? 레플렛이 아니다, 미솔시래니까 미가 근음이 되네요. 미가 근음이 되는데 이 근음이 반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F 음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F조에 혹은 F 메이저, F 마이너의 미솔시래니까 이사화음이에요. 감칠화음. 됐죠? 마지막이에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얘는 요 도샵이 근음일 때 첫째 화음에 감칠화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마디 기준으로 봤을 때, 치름에 해당하는 C플랫이 근음이 됐을 때는 여기 두 번째 마디에서 감칠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B조에서 감칠이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 세 번, 삼음이, 첫 번째 마디 삼음인 미가 베이스로 가서 돌렸을 때이 부분이죠. 세 번째 마디. F조의 감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오음이, 1마디의 오음이 솔이 베이스에 있을 때예요. 자, 여기 쌓아볼게요. 솔, C플랫, 레플랫. 맞나요, 선생님들? 단단단 맞죠? 그 다음 단이 되려면 파, 플랫이 돼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이명동음이 두 개예요. 얘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도샵을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도샵을 얘는 뭘로 읽었냐면 D플랫으로 읽었고요. 또 하나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미를 여기에서는 뭘로 읽었냐면 F플랫으로 읽었어요.
이해되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제가 여기에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게 도샵이 베이스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레플렛을 베이스로 놓고 그려볼게요. 레플렛, 파플렛, 솔, 시플렛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솔, 시, 레, 파, 이 솔이 근음이 되니까 이 근음이 어디로 해결돼야 되냐면 A플랫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플랫조, A플랫 메이저 혹은 A플랫 마이너의 감칠이다. 3, 4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얘를 만약에 전조를 하실 때 축이 되는 화음이 이 화음이 있다면 뒷조에서 축이 되는 화음이 있다면 이렇게도 공통화음으로 놓고 이명동음 전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공통화음으로 놓고 이명동음 전조 가능하죠. F조로도. 선생님, 요렇게 놓고 이명동음 전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개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명동음 전조가 꼭 감칠화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도 따질 수도 있냐면 이 화음을 부감칠화음으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에서 감칠화음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가 모든 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건 감칠화음이 포인트였고요. 그다음 선생님 요 밑에 거 있는 거 잠깐 가볼게요. 이명동음이 좀 시간이 있죠, 선생님들 걸리죠? 자, 선생님 이 밑에를 보시면 G 마이너에서 도샵하고 미플랫이면 증육도잖아요. 그래서 증육도, 장삼도, 완전오도 해서 점원 식스가 됐어요. G 마이너의 점원 식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동음이 되냐면 선생님 얘가 그냥 그대로 미플랫, 솔, 시, 선생님 도샵만 레플랫으로 바꿔주면 어느 조의 오드 세븐이 돼요? 어느 조의 오드 세븐이 되죠, 선생님들 이거? 맞아요. A조의 A플랫 조의 오드 세븐 혹은 A플랫 마이너의 오드 세븐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두 개가 피아노로 치면 화음이 같아요. 대신 여기에 있는 도샵을 A플랫으로 바꿔서 읽었다는 것만 달라요. 이게 이명동음이 하나인 거죠. 근데 또 있어요. 선생님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선생님들. 얘는 지금 요 화음은 제가 미플랫 솔시 시플랫 레플랫으로 한 화음은 요 밑에 있는 미플랫 솔 시를 고정을 시켜주고 도샵을 레플랫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 단칠도를 만든 거잖아요. 증육도를 단칠도로 편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명동음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 도샵을 고정시키고 감을 단칠을 만들려면 미플랫을 사용하면 안 되고 레샵을 사용해야 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세 음을 내리셔야 돼요. 자, 미플랫은 레샵으로 내렸고요. 선생님, 이 솔은 파 더블샵으로 내릴 거예요. 됐죠? 그럼 솔하고 파 더블샵을 갔죠? 선생님, 시플랫을 라샵으로 갈 거예요. 됐나요? 예. 여기는 밑에 세 음을 고정하고 위에 하나만 바뀐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드는 거는 위에 C샵을 고정하고 밑에 세 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오도 세븐인데 어디에 오도 세븐이냐면 선생님 더블샵이 나오는 게 조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G샵 마이너에 더블샵이 이끈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G샵 마이너에 오도 세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이명동음이 세 가지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B플랫 점원식스에서 B플랫으로 읽은 게 오도 세븐으로 읽을 때는 라샵으로 읽었고요. 점원식스에서 솔은 여기에서는 F 더블샵으로 읽었고요. 점원식스에서 미플랫은 여기에서는 레샵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명동음이 3개 나오든지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2014학년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이명동음 3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점원식스랑 오도세븐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가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 선생님 얘가 빌려온 거 아니잖아요. 붓달림 칠화음 아니잖아요. 이거가 붓달림 칠화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빌려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의 오도세븐과 점원식스를 사용해서 가면 원조와 새로운 조가 이렇게 반음 관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조랑 새로운 조가 이렇게 반응 관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먼저죠. 플랫 계열에서 샵 계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명동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니은은 감칠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를 했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감칠 화음이 다양하게 이명동음을 만들어서 여러 조에서 분석되는 걸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점원식스도 이명동음을 통해서 5도 세븐이 뭐두 개의 조성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들? 얘는요, 저희 이제 질문에 요거 니은번은요, 선생님 G에서 G 마이너에서 E 마이너로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플랫 계열에서 샵 계열로 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먼조예요. 먼조로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도 선생님 조성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성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앞에 있는 첫 번째 화음을 보신다면 시레파가 단사마음이고 두 번째 마디의 화음이 파샵, 라샵, 도샵이 장사마음이에요. 그러면 앞에 처음 시작한 걸 1도로 놓고 뒤에 걸 5도로 놓는다. 이렇게 해야 조성이 확립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얘를 비마이너로 분석하셔야 맞잖아요. 비마이너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뒤에 이제 조성 바뀌는 거 보이시면 라샵이 앞에 붙었었던 이 끊음의 역할을 했었던 라샵이 여기서 떨어지고요. 명확하게 남은 임시표는 파샵하고 도샵이에요. 라샵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디메이저로 갔다는 거는 느낌이 오셨을 것 같고 선생님 레파랑 선생님, 얘 과감하게 베이스 빼고 라도 미솔 하셔도 돼요. 5도 세븐. 그다음 여기 베이스 레가 지속되는 이 부분에 레파라가 한번더 나와요. 그래서 얘 D 메이저에 조성 확립이 됐죠. 자, 그럼 어떤 전조를 사용하나 보시면 선생님 얘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모차르트 판타지아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현상을 조금 봐주시면 얘가 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음도 5에 해당하고요. 원조에서 봤을 때. D에서, 새로운 조에서 봤을 때는 음도 3에 해당해요. 파샵이. 그래서 공통 화음이 아니라 공통 음을 통한 전조로 보시면 돼요. 공통 음을 통한 전조. 공통 음을 통한 전조로 보셔도 되고요. 얘가 화음에 관영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이 부분이 B마이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3도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셔서 오는 계적 전조로 보셔도 괜찮아요. 됐나요? 얘가 먼조가 아니거든요. B에서 D가 나란한 조 관계에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잠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자, 얘도 선생님 조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성 파악을 보시면 미음이고요. 선생님 얘가 디메이저 같잖아요. 조표는 디메이저고요. 라도 미솔에서 5도에 5, 6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끊음이 으뜸음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으뜸음이 레파샵 라가 아니라 레파라예요. 그러니까 파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도가 단사마음, 장사마음이 아니라 단사마음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 메이저가 아니라 D 마이너로 아예 처음부터 분석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D 마이너에 5도하고 1도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선생님 제가 여기 5도 세븐, 라도 미솔, 그 다음 레파라 1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뒤를 볼까요? 선생님들 뒤를 보시면 조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 도샵도 없어졌고 파샵도 없어졌어요. 일단 뭐가 남았냐면 이렇게 C플랫이 남았고요. 선생님 이게 뭔가 악구의 끝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작일 것 같은 느낌들 들면 그 시작의 화음을 보시면 파라도 이게 1도가 아닌가 의심해 보시고 자 도미솔 시도 보이시죠? 얘가 5도 세븐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 아 F조가 맞는 것 같아요. F조로 일단 갔어요. 도미솔 시에서 5도에 5, 6 선생님 파라도 1도 F조로 명확하게 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계속 해볼게요. 선생님 두 번째 단두 번째 마디 보시면 솔시레에서 2도에 6 자, 여기 파라도에서 1의 사륙이 만들어지고요. 선생님, 종지적 사륙,
있죠. 그 다음 선생님 요거 보시면 중괴함 있죠. 그래서 F 새로운 조의 조성 확률이 명확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전조를 유형을 좀 파악하시면 두 개의 조가 선생님 그리 먼 조는 아니죠. 예. 나란한 조 관계 있잖아요. D마이너에서 F로 갔으면 나란한 조 관계죠. 관계 장조로 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화음이 많을 거고 그 공통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들 이 F조로 바뀌기 전 화음이 이걸 축으로 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D마이너에서 레파라 1도였지만 F메이저에서는 얘가 몇 도냐면 6도예요. 그래서 이 공통화음이 이렇게 잡히고 이두 개의 화음이 원조나 새로운 조에서 다 오음계적 화음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오음계적 전조예요. 오음계적 공통화음 전조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선생님들 이게 지금 미음이 나란한 조잖아요. 아까 나란한 조한번더 나왔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예, 나란한 조. 디귿도 나란한 조예요.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이 나란한 조인데 보기에서 보시면 디귿하고 미음이 없어요. 그쵸? 잠깐만 앞으로 제가 가볼게요. 처음 거 보시면 같은 으뜸음조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같은 으뜸음조 정답이에요.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2010학년도 14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제목을 한번 저희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된 악보는 바흐의 가장조 코럴 중 일부이다. 가장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지의 유형과, 예, 종지의 유형 저희 알죠? 그다음 조바꾼 과정을 바르게 분석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제가 일단 쭉 분석을 할게요, 선생님들. A 메이저고요. 가장조라고 했으니까 A장조, 라돔이 1도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시면 레파라 해서 제가 4도로 놓을게요. 선생님 과감하게 얘 뺄게요, 그냥. 4도로 쭉갈 거고. 그 다음 라돔이 1도예요. 그런데 뒤에 미샵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바흐의 코랄은 선생님 느림표가 나오는 그 부분이 종지잖아요. 종지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면 파라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A장조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전조가 됐다는 거고, 그쵸? 3도로 끝날 순 없으니까. 여기가 1도 파샵 라도를 1도로 본다면 혹시 이 앞에 있는 게 장단 7화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미 솔 장삼 화음이 돼서 5도 1도로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F샵 마이너로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F샵 마이너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샵에 이끄음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보시면 선율만 분석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선율만 보신다면 아 미에서 미샵으로 갔으니까 반음계적 전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단조에서는 선생님 그냥 단조는 오음계적 화음 안에서도 반음계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가락단음계도 있고 화성단음계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음계의 종류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예 약간 단조가 좀 반음계적인 선율이 그 자체에서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꼼꼼하게 좀 보셔서 얘는 요두 번째 마디부터는 F샵 마이너지만 그 전에 있는 이 화음이 공통화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축으로 좀 본다면 여기에서 F샵 마이너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면 네, 라도미는 3도로 분석이 가능하죠. 됐죠, 선생님들? 예, 3도. 얘를 증삼화음으로 쓰진 않잖아요. 라, 도, 미샵으로 쓰진 않죠, 3도를. 증삼화음 잘안 쓰니까. 그래서 얘는 공통화음이 잡혀요. 그래서 둘다 오음계적 전조. 오음계적 화음이 공통화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음계적 전조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밑솔시 해서 이렇게 입금화음이 나오고요. 자. 파라도에서 1도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미솔에서 5도의 6, 그 다음에 이 이끄음이 외성에 있기 때문에 1도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에 있는 가 부분의 첫 화음을 보시면 솔시레파 보이시죠? 얘가 2도의 5, 6이고요. 얘는 반감 7화음이에요.
네, 그다음 5도 중개함 역할을 하고 5도 1도로 끝났고 음도 1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팩이에요. PAC 정격 종지예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선생님들 가하고 나는 반받침이에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정격 종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종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본다면 여기 안 붙던 레샵이 붙었고 붙었던 미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성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요. 자, 이첫 타올 보시면 밑솔시고요. 선생님, 요아음을 보시면 시레파라예요. 시레파라. 이게 장단 7화음이기 때문에 얘를 5도에 5, 6, 얘를 1도로 논다면 이게 이메이저가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 얘는 늘림표가 있어서 바흐곡은 악구를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은 악구 전조로 볼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선생님, 요 부분에 보시면 이메이저에 1도로 끝나고요. 시레파라 5도. 그 다음에 선생님, 파라도미 해서 얘가 7음이 예비됐고 순차 하행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화음까지 나와서 얘도 음도 1로 끝났기 때문에 팩이에요. PAC. 됐죠, 선생님들? 예,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는 선생님 얘가 또 조성이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레가 샵이 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음표가 임시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표 그대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선생님들 아예 악구전조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원조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악구전조로 볼게요. 네. 그러면 A조에서 봤을 땐 3도, 예, 여기가 6도, 여기가 4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네모 박스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어쨌든 라도미 해서 여기는 1도로 종지를 하는 가운데, 선생님 여기가 지금 솔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솔 제자리표 되어 있고, 끝날 때 레파라로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A 메이저로 그냥 끝났다면, 4도로 끝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조를 시켜줘야 맞지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라도 미 솔까지 보셔서 5도 7으로 보고 얘를 1도로 본다면 디메이저로는 갔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요거를 축으로 디메이저에 5도로 볼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축으로 잡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오는 계적 전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은 아니었고요. 다는 아멘 맞춤이다. 그러니까 4도 1도로 끝났다. 그건 아니에요. 다를 보시면 선생님 얘가 D 메이저에서 음도 5로 끝났지만 5도 1도 전이가 없기 때문에 얘 음도 IAC예요. 그러니까 정격 종지예요. 불완전 정격 종지. 얘도 틀린 거. 2번도 틀렸어요. 3번 보시면 원조에 대한 나란한 조 조바꿈이 나타난다. 원조에 대한 여기 볼게요. 나란한 조 F샵 마이너 이게 나란한 조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원조에 대한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이 나타난다. 그럼 A마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A마이너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선생님들. 원조에 대한 딸림 음조인 마단조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조가 A 장조이기 때문에, 예, 딸림 음조는 마 장조예요. 그쵸? E 메이저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5번도 틀렸어요. 답은 3번. 자,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선생님, 새로운 문제. 2009학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2009학년도 문항 16번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보기의 악보에서는 모두 조바꿈이 나타난다. 조바꿈의 관계가 서로 동일한 것을 고르시오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조바꿈의 관계를 많이 물어봐요. 유형보다는. 유형은 2014학년도 이후, 그 다음 조바꿈의 관계는 그 이전, 2009에서 2013학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얘 그냥 빨리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조표 보시면 C 제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얘 C 마이너예요. 예, C 마이너고요. 선생님, 여기만 분석, 두 번째 마디만 분석해 볼까요? 레파라에서 2도는요, 선생님, 감사마음 분석하셔야 되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5도 쭉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두 번째 단첫 번째 마디 보시면 도미솔 1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플랫이 붙으면서 미솔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마이너로 계속 보셨다면 3도로 끝날 리가 없죠, 프레이즈가. 그래서 전조가 됐을 거고, 자, 얘를 1도로 본다면 선생님 이 앞에 C레파 5도가 되는지를 확인. 그럼 얘는 E플랫 메이저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E플랫 메이저예요. 왜? 여기 C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두 번째 마디에 C레파는 E플랫 메이저의 5도의 6으로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축이 될수 있나를 보시면 돼요. 이 축이 되는 부분에 공통화음이 잡히나를 보시면 되겠죠. 얘를 도미솔을 E플랫 메이저에서 봤을 때는 6도로 잡아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화음이 잡히죠. 그래서 원조나 새로운 조에서 모두 다 오음계적 화음으로 잡히기 때문에 오음계적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선생님들 C마이너에서 E플랫 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나란한 조예요. 관계장조로 전조했어요. 자, D급번 볼까요, 선생님들? D급번은 선율만 나와 있어서 D급번을 쭉 보시면 F메이저인가 하고 보신다면 선생님 얘가 F메이저로 보면 이게 화음이 6도잖아요. 레파라가, 그쵸? 여기를 1도로 본다면 F메이저보다는 D마이너가 맞지요. 1도. 자, D마이너로 봤다면 요 끝부분이 음도 5도여서 얘도 1도가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쭉 넘어와서 여기 다 D마이너고요. D마이너에 라도, 미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도시아 보이시죠? 이 끊음의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PAC로 끝났을 거예요. 1도. 여기가 종지 부분이 D마이너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선생님 뭐가 보이시냐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도샵이 떨어진 게 보이시잖아요. 도가 됐죠? 그래서 얘는 파라도에서 여기를 F메이저의 1도로 보실 수 있겠죠? 도미솔 해서 여기 5도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F메이저로 전조가 됐다. D마이너에서 F로 갔으니까 얘도 나란한 조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 장조로 전조했다. 그래서 지금 기역하고 디귿이 동일한 조바꿈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다른 보기 볼게요. 선생님 미음 보기를 보신다고 하면 빨리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 얘는 조표가 없기 때문에 C메이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세요? 파, 라 플랫도 보이시죠? 얘는 C 마이너. 도, 미 플랫, 솔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얘도 같은 으뜸음 조로 전조했어요. 자, 미음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미음도 선율이 편하네요. 조표가 없고요. C 메이저에서 선생님들 여기까지 레, 도도 하면서 이 얘가 선행음 쓰였고 5도 1도로 끝난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선생님 여기 파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G 메이저로 보신다면 뒤에 악구 끝부분 프레이즈 끝부분에 가신다면 라솔솔 하면 선생님 얘가 5도 똑같이 선행음 쓰였고 1도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의 관계를 보시면 C에서 G로 갔기 때문에 완전 5도 올라가서 딸림조의 관계지요. 넘어갈게요. 자, 리을의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조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조표가 B플랫 메이저 아닌지 확인. 자, 얘 1번. 아, 1도. 파라도 5도. 됐죠,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마디예요. 파, 레파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얘 1의 사륙이고요. 파라도 5도예요. 종지적 사륙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용법을 말하자면 지속적 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 부분 보시면 C플랫이 자꾸만 떨어졌고요. 라플랫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의 프레이즈를 보시면 파, 레, 도시, 시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랑 솔, 미, 레, 도, 도, 레 이렇게 가는 프레이즈 보시면 얘가 동영 진행이 파에서 솔로
장 2도 동형진행이 이루어지잖아요. 2도씩 올라간 동형진행이네요. 그 부분의 전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C마이너의 1도예요.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셔서 제가 곡을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만 나오고 여기가 B플랫조의 도미소라면 2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화음 전조도 가능하거든요. 얘를 오음계적 전조로 보지 않고 다른 전조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동형진행에 의한 전조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 선율이 전체가 동형진행 되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얘를 B플랫에서 C마이너로 갔잖아요. 그쵸? 얘는 조표가 두개 사용하고요. 얘는 조표가 세개 사용하기 때문에 근친조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들? 이야기해 보시면 얘의 나란한 조가 E플랫조예요. 얘하고 얘하고가 관계가 버금딸림조 관계예요. 그래서 버금딸림조의 나란한 조로 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버금딸림조의 나란한 조로 갔다. 네, 버금딸림조의 나란한 조이다 하셔도 되고요. 다르게 거꾸로 여기부터 가시면 나란한 조의 버금딸림조라 하셔도 괜찮아요. 거꾸로 가셔도 괜찮아요. 됐죠? 근친조 안에서 조성, 예,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아까 같은 관계에 있는 게 기억하고, 예, 디귿이네요. 기억하고 디귿 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 전조라기보다는 그냥, 예, 저희 악기 하면서 이조 악기 조음 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가지고 나와봤고요. 선생님, 2009학년도 18번 문제예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선생님, 클라리넷 인 A잖아요. 그러니까 클라리넷이 자기가 이렇게 딱도 하고 생각하고 불렀을 때 A 음이 나니까 실음은 단삼도 아래 음이 난다고 이야기했었죠. 실음은 단삼도 아래 음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부르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단삼도 아래가 솔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성이 G라고 했을 때, G 메이저라고 했을 때 단삼도 아래의 소리가 나니까 E 메이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표가 선생님 E메이저 조표인 샵이 4개 붙은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뒤에 보기를 한번 보시면 샵이 4개 붙은 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고 아까 G메이저였잖아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F메이저로 표시가 됐잖아요. 아까는 G메이저였어요. G메이저는 A쪽 클라리넷으로 불어서 이게 지금 관계가 장 2도 내려갔다면 얘는 B플랫조 클라리넷이에요. 그쵸? B플랫조 클라리넷이 맞아요. 근데 우린 A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에서 찾으면 될것 같고 1번하고 4번은 지금 단삼도가 실음보다 내려간 게 아니라 단삼도를 올린 경우가 된 거죠. 원조가 G였는데 얘가 B플랫이니까 단삼도가 올라갔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실음은 단삼도가 내려가야겠죠. A조는. 자, 여기에서 틀린 이 3번하고 5번을 보시면 지금 다 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얘하고 얘하고만 틀려요. 세 번째 마디에 B샵이냐 B더블샵이냐인데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이세 번째 마디에 B샵이냐 B더블샵이냐 우리가 실음은 단삼도 아래예요. 그러면 단삼도 아래면 선생님들 B샵이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저희는 B샵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마지막이었고요. 선생님 반드시 선생님들이 출력하셔서 예, 반드시 혼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